진혜원, 유시민, 자꾸 진실을 말하니 방송을 은퇴시키는 수밖에. 굿모닝 충청 정문영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나흘 앞둔 11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이었던 이낙연 후보는 누가 국민의 뜻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라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호되게 내몰았다. 겸손되지 못하게 감히 당선 숫자를 언급하는 등 천기누설하지 말라고 직격탄을 날리는 엄중한 경고였다. 당시 유튜브 알릴레오를 통해 범 여권 180석 가능성을 점쳤던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은 선무당이 아닌 신통력 넘치는 정확도를 선보여 정치권을 깜짝 놀라게 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이 후보 캠프에서 진보 유튜버 블랙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발각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누구라도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매체는 엄단하겠다라고 협박이 담긴 문건으로 가짜 뉴스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체는 이낙연 후보 측이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나 비판을 가하는 매체에 대해서는 제갈을 물리겠다는 의도가 담겼음을 가늠케 한다. 이에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을 은퇴하게 된 배경을 거론, 자꾸 진실을 말하니 방송을 은퇴시킬 수밖에 없었다며 이렇게 정치평론이라는 은퇴의 길을 걷게 된유 이사장님은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가 이낙연 후보가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언론 보도를 연대기별로 간추려 줄줄이 나열하고는 냅두면 언제 들통날지 모르므로 라는 가시돋 친 꼬리말을 달았다. 2019년 9월 유시민 최성해와 통화 보도. 2020년 12월 7일 유시민 최성해와 통화로 검찰 수사받나 보도. 2021년 6월 열린공감TV 최성해 이낙연이 조국 쳐줘서 고맙다고 해. 2021년 7월 이낙연 열린공감TV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거의 기각됨. 2021년 8월 이낙연 측 진보 유튜버 블랙리스트 작성 방송 중지 요구. 태그 이낙연 유시민 유튜버 블랙리스트 진혜원 부부장검사 열린공감TV 최성해.